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치킨 소리 보면 아니다. 세상.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맛있다. 계속 진짜 멋지다. 그냥 보는 것보다 더 좋네, 진짜.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아, 언니가 저기 일단 치즈가 완전 치즈 진짜 팝이 이 정도로 클 정도면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요. 컸죠. 그럼 이렇게. 아, 거기도 아직 올라가 모르겠지. 아, 사진 가져올 뻔. 아우, 아우, 속상해.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자성은 빨리 오세요. 자성은 빨리 오세요. 근데 그 이제 배에다 실고 이래 실고 왔더니 그래서 이제 큰 종 실고 왔다고 저 강 이름 대종. 그래서 강이 빠뜨렸다고 하는데 하다만 치면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감은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신라기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예배공간과 법회공간이 따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법당인데 이 특이한 구조가 뭐냐면 보통은 흙에다가 불수도를 놓고 불수도를 위에다가 구멍을 세우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보면 돌을 이렇게 쫙 이 밑에 이런 돌을 파고 이게 돌을 깔아가지고 밑에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석가탑들보다 훨씬 더 전에 있는 것들인데 규모로 봐도 그렇지만 모양도 아주 굉장하죠. 그죠? 조금 더 전체적인 그 균형미나 이런 것들 호텔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요. 저 보세요. 제 밑에 1층하고 밑에는 기단이랍니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2층 기단이고 2단이 기단이고 기단 위에 이제 1층이 있고 1층에 이제 기둥돌이 있죠. 1층인데 1층하고 2층, 3층의 높이가 틀리죠. 그죠? 2층, 3층은 비슷해요. 근데 1층은 더 길죠. 이게 왜 이러냐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차이 나냐면 거의 두 배는 길죠. 근데 2층, 3층의 높이가 1층이 거의 두 배는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긴 돌이 있죠. 그죠? 그건 아마 아마 이게 저 법당의 구제로 썼던 아마 그런 축대 같은데.